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터닝 메카드 카드 배틀 게임. 지난 편에 그 업데이트된 것 때문에 업데이트돼서 스토리 모드도 이제 이렇게 리스트가 생겼고요. 지금 레벨에서 갈 수 있는 제 16막까지 끝났고 어려움 난이도가 생겼죠. 예. 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어려움 난이도 학교 가볼 생각인데요. 지난 편에서 카드 3성짜리를 처음으로 얻었죠. 보자, 카드 3성짜리 볼트 스파이크인가? 보자, 어딨니? 어딨어? 트윈 사바타 이런거 맞네? 3성짜리 타나토스 볼트 스파이크 3성짜리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188이야 좋았어. 네크로맨서 이것도 좋은데? 157? 자, 그래서 블랙미러 쪽을 좀 키워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메카니멀. 지금 제가 지금 장난감도 소개시켜드리면서 거기 있는 쿠폰을 이용해가지고 이 메카코나 이런 게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블랙미러. 블랙미러는 근데 하나밖에 없죠? 무관 블랙미러 카드 공격력 플러스 5%. 이거를 이제 강화를 하죠. 예, 삼성으로 파트너 강화. 2성 무관에서 3성 무관으로 메카코 20개 소모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럼 블랙미러 카드 공격력이 플러스 20% 되고 카드를 구성해보죠. 카드 일단 이거 타나토스 볼트 스파이크 이걸 넣어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네크로맨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타나토스? 자, 이거랑 트윈스 아바타. 아, 이건 강화할 때 써야지. 트윈스 아바타 140 2성짜리 트윈스 아바타 컴퓨전 타임 이거 좀 별로고 투핸드 슬래시 133 공중고개 152 그동안 쓰던 게 뭐였죠? 보자. 그동안 쓰던 게 낙뢰 소환이었죠? 낙뢰 소환. 낙뢰 소환은 넣어주고 낙뢰 소환 넣어주고 컴퓨전 타임 강령 빙의. 나 지금 레벨 1짜리 다른 건 내가 거의 시키지도 않았구나. 트윈스 아바타 140 140 뱀파이어 랩소디 공중고개 공중고개를 넣어야겠구나. 여기다가 이제 방어력 용으로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뱀파이어 랩소디 지옥불의 부름은 좀 별로고 투핸드 슬래시도 어중간 컴퓨전 타임 트윈스 아바타 컴퓨전 타임이나 뱀파이어 랩소디 트윈스 아바타 강령 빙의 별로고 컴퓨전 타임을 그냥 넣어야겠다. 그냥 아예 수비용으로. 자, 이렇게 하면 될 거 같고요. 지금 강화는 낙뢰 소환만 강화를 많이 했었는데 볼트 스파이크 3성짜리 볼트 스파이크를 강화를 해야겠네. 자, 볼트 스파이크를 바꿔준 다음에 일단 저장하고 카드 강화 들어가서 이거 안 빼도 되는구나. 일단 볼트 스파이크 아직 업데이트 되면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컴퓨전 타임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강령 빙의는 하나만 있고
트윈스 아바타, 뱀파이어 랩소디, 지옥불의 부름, 투 핸드 슬래시, 컴퓨전 타임이 지금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써도 돼. 그리고 1성짜리는 그냥 쓰고, 1성짜리 슈퍼 대시 자, 이거를 이제 그냥 강화하는 것보다는 지금 소지 금액이 많으니까요. 고급 강화. 고급 강화는 골드를 두 배 사용해서 더 많은 양의 경험치를 얻게 되죠. 3600 골드. 오케이. 자, 이렇게 13 레벨 233. 자, 이렇게 이제는 이거 뭐야? 장착 이거 안 풀어 줘도 되는구나. 좋았어. 그래도 아직은 낙뢰 소환이 더 센데? 공중고개. 일단 저장하고. 자, 이렇게 해서, 예. 무관은 삼성으로 만들었고요. 무관은 삼성으로 만들었고. 블랙미러 카드. 볼트 스파이크, 삼성짜리 볼트 스파이크를 중심으로 다시 꾸며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 이거 시간 한참 지나네. 모험, 학교, 어려움, 학교 지역 2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려움 지역이라 적을 많이 만나서 참 좋던데. 카드도 많이 얻고. 이거 뭐야, 이번엔 왜 안 나타나? 좋았어. 강적 출현, 알타. 아직은 낙뢰 소환이 강하구나. 볼트 스파이크 한번 써봐야지. 이것도 1344. 오, 2000이. 자, 낙뢰 소환. 자, 저거를 제대로 이용하려면 계속해서 강화를 많이 시켜줘야겠어. 테로 윙블레이드. 못 보던 카드들도 잘 나온다. 어려움 난이도에서는. 자, 테로. 짠. 볼트 스파이크. 볼트 스파이크를 빨리 50레벨까지 만들고 싶은데? 어이 뭐야, 내가 뭐한거야. 오! 삼성짜리. 삼성짜리 왜 이렇게 잘 나와? 버닝 스파크. 자, 진행하기 계속해서. 자, 48%, 54%. 좋았어. 어우, 적 막 맨날 나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짠, 볼트 스파이크. 1700. 자, 그래도 아직은 뭐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 야, 뭐 계속 삼성짜리만 준다. 우와, 기본으로 236이야 어, 저기 레드홀 쪽도 키워야겠는데. 삼성짜리가 두 개나 생겼네. 블루랜드만 없네요. 블루랜드만. 짠짠짠. 카드가 필요해. 카드. 카드를 좀 사야 되나? 관리 모드. 카드 강화. 볼트 스파이크. 아, 이거 안 풀어도 되니까 엄청 좋네. 자, 두 개 있는 거. 블랙아웃. 블레이징 로드. 돼지의 분노. 삼성짜리만 받아가지고. 윙블레이드.
미스릴 나무. 아, 이거 뭘. 이제 삼성짜리로 이제 개편을 해야겠군요. 이번 판 그냥 그대로 가야겠다. 다음 편에서는 저거를 레드홀 쪽을 삼성자로 만들어가지고 메카니머를 강화시킨 다음에 삼성 카드랑 결합해가지고 레드홀을 좀 키워야겠는데, 일단 이번 편은 이대로 그냥. 또 만났어. 벌써 카드 너무 좋은 걸 많이 줘. 짠짠짠짠짠짠짠. 자, 볼트 스파이크. 우와우. 파이널 어빌리티까지는 좀 그렇고, 볼트 스파이크. 삼성짜리 언제 주나 했더니 막 주기 시작하니까 계속 주네. 고릴라 스카이 1성짜리도 주고. 짠. 짠. 자, 84%, 90%, 강적 출현. 뿌잉, 뿌잉. 아, 적을 많이 만나니까 좋네요. 이래야 게임이 좀 재밌지. 보통 난이도는 적을 못 만나. 자, 파이널 어빌리티. 빠밤빠밤빰. 8000. 많이 강해졌어. 블랙 미더도. 자, 블리자드 소드. 짠, 에리어 클리어. 돌아가. 그래도 행동력이 엄청 많이 남아있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편에서는 무관은 삼성으로 만들었고요. 삼성짜리 카드 볼트 스파이크를 이용해서 블랙미러를 좀 정비를 해봤고, 어려움 난이도 학교 지역 2까지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 편에서 삼성짜리 레드홀 카드를 많이 얻어서 다음 편에서는 레드홀 쪽을 좀 강화해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번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